네, 오늘의 이슈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도현 기자. 자, 카카오그룹 계열사가 기술 탈취 혐의로 이제 검찰 고소까지 나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 그룹에서 골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 그 계열사 카카오 VX가 문제가 됐는데요. 카카오 VX의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골프 포털 서비스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안은 지난달 20일 스마트스코어가 국회 간담회에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대회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스마트스코어 측이 내부망 IP를 조사한 결과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년간 카카오 VX가 자사 소프트웨어 관리자 프로그램에 접속을 시도했고, 일부 무단 침입을 이제 진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기간 카카오 VX가 스마트스코어에 접속을 시도한 거는 무려 801회로 파악을 했고, 801입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중에서도 577회는 자기네 소프트웨어도 아닌데, 맞습니다. 자기네처럼 800회가 이상을 네, 접속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800회 이상 스마트스코어에 침입을 시도를 했고, 이 중에서 그 침입에 성공한 거는 577회라는 게 스마트스코어 측 주장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이 사안을 발견한 뒤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VX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네, 일단 검찰에 고소를 하고 또 이제 국회에 호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 이 카카오 VX가 사과문을 냈다고요.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 VX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가 된 시점은 4월 20일이었고, 그 다음 날인 4월 21일에 카카오 VX는 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카카오 VX는 사과문을 통해서 일부 사실을 좀 인정을 했는데요. 내용은 골프장 점수 기록 시스템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네. 한 직원이 스마트스코어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즉, 개인의 일탈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스마트스코어가 이 사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스마트스코어는 자사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카카오 VX의 IP로 보이는 4개의 IP를 좀 발견을 했고, 이 중에서도 최소한 800회가 넘었으니까 네. 조직적인 탈취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을 사과문을 통해서 카카오 VX가 사안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조직적 탈취를 시도했다는 게 스마트스코어의 입장인 뭐 거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한 명이 뭐 800회를 두달 동안에 800회를 뭐, 2년인가요? 2년입니다. 네, 2년 동안에 800회를 접속하기는 쉽지 않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스마트스코어는 이제 조직적 탈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탈로 사안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마트스코어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 VX가 자사 시스템을 뺏기기를 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이보다 좀 앞서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스마트스코어는 2015년에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골프 점수를 기록을 하는 시스템을 출시를 했고, 카카오 네. VX는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2021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뺏기기 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이루어졌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카카오는 이 카카오 VX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도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업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조금 좀 의문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기술 탈취 의혹이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이번에 또 카카오 VX는 과거에도 골프존과 비슷한 기술 탈취 의혹을 좀 겪기도 했는데요. 네. 골프존과 카카오 VX는 둘다 스크린 골프 사업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골프존과 7년간 법적 다툼을 벌였고,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요. 두 회사는 특히 특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카카오 VX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결과가 네, 최종 나왔습니다. 결론이 난 건가요? 맞습니다. 최종 결론이 네.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에 보면 카카오 VX가 골프존에 19억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건데요. 맞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골프존이 개발한 비거리 감소율 보정 기술을 카카오 VX가 무단으로 탈취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셈입니다. 네. 예, 이 기술을 좀 쉽게 말하자면 골프장의 지형 종류에 따라서 비거리가 달리 적용이 돼야 되고, 매트의 상태에 따라서 또 비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기술을 골프존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VX가 이를 무단으로 침범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탈그
얻었다라는 네.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1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또한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제품들을 모두 폐기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런 기술들을 탈취할 때 나중에 들통날 거란 생각을 못했나 보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비슷한 기술이고 이 사안들이 예. 그렇게 기술적 난이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그런 판단이 있었을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답답한 그런 네. 뭐 마음이 드는데 자 카카오 VX의 이런 기술 탈취뿐이 아니라 계열사도 비슷한 일들이 많다고요? 맞습니다. 예, 카카오 VX가 지금 겪고 있는 비슷한 형태의 기술 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카카오 헬스케어와 카카오 뱅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카카오 헬스케어는 올해 3분기 혈당 관리 시스템의 그 서비스를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의 전반적인 아이디어 구성이 이미 출시된 닥터 다이어리의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네. 의혹인데요. 닥터 다이어리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개인의 신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혈당 관리는 물론 건강 관리를 이제 조언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건강 관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기능들이 카카오 헬스케어가 발표한 새로운 신규 사업의 대부분의 아이디어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네. 네. 또한 카카오 뱅크의 경우에는 올 IT탑이라는 스타트업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올 IT탑은 생체 인증 기술, 즉 지문이나 생체 정보를 통해서 한번 인증을 하고 나면 간편 결제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이를 그 시중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카카오 뱅크가 이 과정에서 올 IT탑의 기술과 유사한 시스템을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IT탑은 이 같은 의혹을 발견한 뒤에 지난 3월 카카오 뱅크를 형사 고소를 하기도 네. 했죠. 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스타트업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당국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그룹이 기술을 탈취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랄 수 있는 건 정부의 움직임이겠죠. 네. 다만 이 문제가 골프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라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는 건 좀 일러 보입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스코어와 닥터 다이어리가 당국에 좀 행정조사를 좀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제 잘못을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적 다툼이 있는 부분도 판결이 나와 봐야 이제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벤처기업부의 벤처중소기업부의 조사가 나와 봐야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